전공이 문, 군, 사신 하며 신사군 후대 여지 하인이 있고. 이 노나라 전공이라는 임금이 공자님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공이 자기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공이 묻기를 군사신하며 임금군자 임금이 신하들을 부리며 신사군호대 신하들이 임금을 섬기되 여지하이코. 다시 말하면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방법과 신하들이 임금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여지하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대왈 군사신 이대하며 예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죠. 공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에는 예로써 부리고 강제로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예의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사군 이충인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 충심으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은 노군이니 명은 송이라 전공은 노나라 임금이니 이름은 송이다. 이자는 이자가 뭐일까요?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일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 이두 가지는 개, 리지, 당연이니 다 이치의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니 각, 욕, 자진, 예라. 각각 스스로 자신의 입장이죠. 자자는 자신이 다 하고자 할 따름이다. 뭘다 해?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할 따름이다. 여시왈 사신의 불환기 불충이요 환예지 불지하고 여씨가 말하기를 사신의 신하를 부릴 적에는 불환기 불충이요 그 신하가 자기한테 불충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예지 불지하고 자신의 예가 지극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사군의 불환기 무례요 환충지 부족이니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섬길 적에 그 무례한 임금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 그게 무례지요 예의가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환충지 부족이니 나의 충 내가 그분한테 하는 충심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것을 걱정해야 할지니라. 이거는 뭐예요?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내가 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요. 윤씨왈 군신은 이의 합자야라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임금과 신하는 뭘로 만났습니까? 의리로서 만났어요. 이의 합자요.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 만났고 부모와 자식 간은 뭘로 만났지요? 의리가 아니라 혈연 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맞지 않으면 떠나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혈연 피로 만났기 때문에 혈연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다 해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고로 군사신 이래즉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를 예로서 부리게 되면 신사군 이충이라 신하는 또 임금을 섬길 때 충성으로서 섬길 것이다.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즉자가 문제지요. 밑에는 조건문이야. 임금이 신하를 잘 대해준다면 신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윤 씨가 한 말이에요. 반대로 여 씨는 어떻게 말했죠? 신하를 부릴 때 각자 자신의 입장을 잘 하라는 뜻이지. 신하를 부를 적에 그 신하가 나한테 잘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신하를 예의 있게 잘 대해줬는지를 걱정하고 또 신하 입장에서도 임금이 나한테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충심으로, 충성으로 임금을 잘 섬겼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풀이한 거지.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정공이 문군사신하며 신사군 후대 여지하있고 공자대왈군사신 이래하며 신사군 이충이니이다. 전공은 노군이니 명은 송이라 이자는 계리지 당연이니 가격차진이라. 여시왈사신의 불환기불충이요 환예지 불지하고 사군의 불환기 무례요 환충지 부족이니라. 윤시왈 군신은 이의 합자여라 고로 군사신 이래즉 신사군 이충이라.